예, 또 상담이 오늘이 또 끝이 아닙니다. 그죠? 네, 예, 이걸 시작으로 두 분 상담 받으시면서 두 분 관계가 더 좋아지실 거라고 저희는 예, 확신하고 또 응원하고 기도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 그래도요, 저희가 두 분 댁에서 가까운 지역 가족센터가 있어요. 10회 정도 또 계속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도와드릴 겁니다. 네.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부부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또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시는 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좀 부부 문제로 좀 마음고생이 있다 아니면 좀 서로를 좀 잘 이해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네,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두 분 정말 확실하게 바뀌실 수 있습니다. 네. 네. 너무 감사드려요. 네. 조심히 가세요. 아이고,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. 아, 예.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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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촬영 어땠어? 응? 오늘 촬영 어땠어요? 촬영? 도움이 많이 됐지. 도움이 많이 됐어요? 앞으로 내가 자기가 뭔 일하는 데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는 않을 거야.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따라 줄 거고. 내가 아직 자기를 많이 사랑하니까 내 마음 몸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난 내 선택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. 그래, 이제 가자. 어제 머리 깎아줬거든요, 항상. 아, 어머니가 깎아줬어요? 네, 항상 깎아줘요. 미용사 자격증 있어요. 근데 근데 어제 깎으면서 염색 좀 해달라고 했더니 누가 잘 보이냐고 안 해주는 거예요. 아니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막 해줘야 되냐고요. 이제 예쁘게 잘 사실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잘 해줘야죠.